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목이 좀 쉬었네요, 제가. 아니요,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쉰 목소리가 그래요? 아, 이것도 의문의 누군가는 또 일패를. 표정이 보니까 조금 나아지셔서.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반등의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보시기에? 연준하고 각국 정부에게 뭐 공을 돌린다고까지 하면 좀 못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중앙은행한테 흔히 이제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최종 대부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최종은 알겠는데 대부자는 보통 대출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 대부자가 맞기는 많습니다. 그 대출이죠. 최후의 보루이다. 대부 업체 할 때 대부죠. 예, 예. 그래서 최후의 보루를 뜻하는 건데 이번에도 약 예상치 못했던 몇 분은 예상은 하셨겠지만 예,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줬고 뒤에서 숫자를 일부러 조금 제가 뽑아서 왔는데 각국 정부들의 재정 지출 규모가 이제 제가 요즘 새벽에 많은 투자자분들 아마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것저것 확인하시는 네. 분들도 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숫자가 딱 나오면 그때 뭐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를 계산까지 못해도 한 GDP의 한 이 정도 2008년도엔 요만큼 했는데 그것에 몇 배의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대충의 효과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숫자가 너무 커서 0이 하나 더 붙었나? 아니면 내가 이게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빌리언을 잘못 읽은 것일까? 빌리언은 공이 하나씩 떼어지니까 네. 예, 예. 그렇게 계산을 좀 다시 해야 할 만큼 큰 규모의 재정 지출 안들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게 그 두 가지가 큰 역할을 지금 이제 한 이틀 정도 한국 주식 올랐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해줬고 앞으로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네요. 연준이 발표한 숫자도 놀랍고 그 숫자라고 하는 건 사들이겠다고 하는 자산의 종류도 놀랍지만 그 규모도 놀랍고 네. 무제한도 있었으니까. 네, 사실은 재정도 놀랍고. 이제 1월 중순에 저희한테 이제 불청객이 찾아오고 3월 달부터 미국 유럽으로 이제 막 확산될 때 초반에는 그 표현 괜찮네요. 불청객. 저도 이제 아까 앉아서 뭐라고 친구라고 하시길래 저는 걔랑 친구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필요 없어서 예. 이제 저희가 불청객을 만나고 나서 강도라고 할까요? 예. 불청객을 만나고 나서 저도 우왕좌왕. 네. 아마 투자자들 한국의 투자자가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우왕좌왕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보니 후회되지만 나이브하게 쌌을 때는 이랬고요 메르스 때는 이래서 요 정도 바운더리에 있을 겁니다 네. 저 개인도 해외여행을 그렇게 빈도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브하게 반응하면서 아마 정책을 만드시는 분 통화 당국도 저보다야 열심히 분석을 하고 만약에 사태의 플랜 B, C, D, E는 어떻게 돼야 돼라고 고민은 하셨겠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이펙트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거는 또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은 모르겠어요. 책에서도 뭐 저희 1910년대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때들은 주가도 없고 GDP 데이터도 책으로 저희가 보니까요. 그래서 우왕좌왕 막 하면서 주가도 이제 유례 없는 낙폭을 보였는데 지난주 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어서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말부터는 이제 연준이 내놓는 정책, 각국이 내놓는 정책들이 처음에는 너무 전혀 먹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고 네. 그리고 뭔가 과감한 정책을 해도 얼마나 안 좋으니까 저럴 거야 이러면서 불안이 불안을 낳는 악순환은 되게 금방 되더라고요. 네, 그랬다가 지난주부터는 조금씩은 먹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 와서는 각국이 그래도 되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팔을 걷어붙이는구나. 네. 연준도 뭔가 뭐를 더 할 수 있을까? 카드가 많다, 적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필요한 양만큼의 국채와 MBS를 사겠다.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이죠. 그거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지난주부터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3주 정도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불청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동을 못하면서 경제가 망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더하기 마켓 리액션이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신용경색,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신용경색이 있으면서 이게 막 우량한 기업까지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사실은 경제를 훨씬 더 크게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차단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장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보잉이 아니고 이거 예를 들기가 어렵네. 지금 주가가 아마존이 아마 시총 상위에서 제일 선방했을 거예요. 네. 아마존마저 어려우면 어떡하지? 네. 뭐 그럴 수, 상상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마존에서 쇼핑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었고 그 두려움을 이렇게 자르기 위해서는 연준이 회사채를 뭐 투기 등급까지 사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우리가 액션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버냉키 전 연준 총재, 옐런 전 연준 총재들이 다른데 기고를 하면서 더 급물살을 탔었거든요, 지난주에. 아마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꺼려졌던 이유도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그걸 좀 여쭈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하는 것 보면 야 연준이 돈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게 요즘의 정책 트렌드라면 이제는 세상이 금융위기로 문제가 되거나 흔들릴 이유는 없겠다. 문제가 생기면 돈 거기에 부어주면 사실 금융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돈이 안 돌거나 거기까지 안 가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도대체 뭐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다면 금융위기는 앞으로는 안 오겠는데 항상 이렇게만 한다면 그런데 예전엔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게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게 걱정돼서 그동안 머뭇거렸을까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연준이 살 수 있는 제한이나 수단이 사실은 연준법 안에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네. 다 정해져 있고 이번에 회사채, 투자 등급의 회사채 그리고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기반으로 한 ETF 정확히 두 개를 살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도 결국은 연준이 사는 모양새이지만 연준이 SPV라는 또 비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사는 구조예요. 페이퍼 컴퍼니 하나 그러니까 만들어서. 연준 북이라고 하는 연준 자산 안에는 국채 그리고 더 그것과 준하는 안전한 것들만 담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중앙은행이니까. 그렇긴 한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에다 하나 종이 페이퍼웍 만들어놓고 페이퍼웍 만들 거기다 돈 넣으면 뭐 이거를 먹을 수는 없으나 젓가락으로 먹어도 된다. 뭐 이런 것처럼 뭐 간접적으로는 세상에 뭔들 못 사겠어요 이제 그러면. 네, 2008년에도 회사채 매입은 해주지 않았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때 가장 연준이 끝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모럴 해저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대마불사 소마불사 이제 네. 다 네. 그럴까봐.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혹은 일정 투자 집단의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보전을 해주거나 그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건 사실은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에는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렇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는 그러면 다 해달라고 할 테니 네. 걸핏하면 그러니까 해달라고 할 사실 거다. 사실 설레 전례라는 것이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라고 하면 설명이 좀 그때는 뭐 이러고 저러고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불청객이라는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와 이런 것까지 할 거라고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정말 하네라는 정책들은 하기는 정말 실제 액션으로 취하기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저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가 여기 나오셨을 때 여쭤본 게 있잖아요. 주가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금리가 낮아지면 왜 주가는 오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이익을 낼지에 대한 것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게 주가인데 그럴 때 20년 후나 30년 후에 얻을 것 같은 이익은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할 때는 그 금리라고 하는 네. 변수를 적용한다는 거였어요. 금리로 나누니까요. 나누니까요. 네. 근데 그럴 때 기업이 미래에 어느 정도로 영속할 걸로 보통 가정을 하고 10년치를 가져옵니까? 뭐 20년치를 가져옵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가 이제 이러면
큰 기업들은 안 망하겠구나 웬만하면. 특히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일은 없겠구나. 스스로 뭔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이럴 때마다 이제 연준이 이런 식으로 도와줄 거니까요. 그러면 영속하는 기업에 대한 주가를 판단할 때는 앞으로 도대체 몇 년치 이익을 우리가 갖고 와야 이 적정 주가가 나오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아주 복잡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제가 기업 분석은 잘 몰라가지고 들은 거를 전달해 드리면은 보통 1년치 뭐 3년치 이렇게 네. 해서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더 많이 깎아서 가져오고 예. 제약이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이 됐다고 해서 이게 매출에 그러니까 임상이 예를 들어 성공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약을 팔고 그 연구비를 회수하고 그러기까지는 뭐 한 10년도 걸리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약주가 한참 너무 버블인 것 같아라고 할 때는 뭐 30년치를 끌고 와도 이 밸류에이션이 성립이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꽤 장기간을 끌고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연준, 무슨 질문이신지는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 과거에는 안 하던 정책을 연준이 하게 되면서 뭐 사람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런 거라도 빨리 해라라는 압력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더 자주 작동하게 될 거고 그럼 어떤 변화가 올지 좀 궁금하긴 하군요. 그래서 이 연준의 무제한 그리고 회사채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사주는 효과들이 그날부터 막 마법처럼 시장을 막 들어올리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연준이 이제 뭔가 그냥 금리를 쫙 내리고 그냥 국채를 쫙 사고 그게 아니라 네. 더 문제의 코어로 들어간다라는 느낌. 그래 신용경색이 문제면 회사채에도 액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겠어라는 의견을 이제 채택한 거고 그리고 금액도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까지 우리가 살 거다. 네. 그 다음에는 연장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악화되면 연장하겠죠. 하겠지. 거기까지도 그런데 했는데 이왕 손 탔는데 네. 뭘. 근데 저도 아마 이프로님도 많은 투자자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난 네. 2주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구나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사주면 어떻게 돼? 남은 조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더라고요. 한도를 그런데, 정해서 발표를 했으면 네. 그거 그런, 끝나면 또.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너의 뒤에 있을 거야 라고 누가 해주니까 그렇죠. 좋더라고요. 이제 놀랄 일도 없고 네. 아마도 그거 실제로 그런 돈을 쓰기는 쓸 텐데 연준도 이미 요즘 그 재무제표 보니까 빠르게 늘어나고 네. 있긴 하던데 아마 다음번부터는 연준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만 해도 그럼 굳이 연준이 손대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왜냐하면 잠시 후에 연준 들어올 건데 굳이 그럼 내가 이 가격을 놓치고 있을 리가 뭐가 있어. 그런, 근데 저도 원래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원인에 따라서 되게 다르구나. 네. 이번에도 불청객을 저희가 맞이하고 나서 그러면 아주 최악의 상황이면 연준이 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겠어? 지금 약간은 해결되어가는 듯한 모양새를 조금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지난 뭐 2, 3주간의 낙폭은 저희가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냥 우리가 2008년 혹은 뭐 97년, 2001년도에 경험했던 류의 경제의 어려움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요런 사태까지 겪고 나니까 네. 겸손해지네요 사람이. 그렇죠. 네.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연준도 빨리 반응할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반응이 과거에 2007년, 2008년 리만 사태 때의 연준의 반응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이제 훨씬 빨랐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 낙폭은 굉장히 거셌었으니까요. 거셌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3월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3월 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부터 이동 제한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 제한을 좀 초반부터 거세게 했었고 지금 미국도 17개 주로 이동 제한이 확대되고 영국도 전역에 걸쳐서 이동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가 다르게 이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우리 통행 금지하듯이 네네. 24시간.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고 밥을 그러니까 외식을 하지 못하고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하고 일터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신용 경색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국채를 무제한 사준다? 그것은 오케이. 그런데 이걸로 경제에 지금 당장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폭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이걸 플러스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번 불청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동제, 이게 완화되면서 이동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 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조금만 예를 드릴게요, 숫자를. 마이너스 1% 갈 것을. 네. 그거는 그냥 마이너스 1%고요. 예. 이게 신용경색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5%가 갈 거를 연준이 막 돈을 풀어서 마이너스 한 2%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만 네. 이 불청객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마이너스 1%를 플러스로 돌릴 수는 없죠. 경제가 근본적으로 돌아가려면 생산활동이 예. 되어야 예. 되고 소비가 되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통화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직접 쏴주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하루가 다르게 무슨 정책이 나왔지만 이번 지난주 말부터 좀 거세게 나왔던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미국도 그냥 뭐 어떻게 해서 500억 달러 지원하겠다 뭐 1000억 달러 뭐 키트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예상되는 피해에 비해서는 나왔던 금액들이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부터 해서 미국의 주요 IB들은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 24%를 갈 것 같다. 마이너스 30%를 갈 것 같다. 네.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숫자들이 나와서 근데 그게 소수 여전히 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또 워낙 메이저 회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 보도로 막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3%도 아니고 마이너스 30%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경제성장률을 측정한 이후에 그런 숫자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제가 그래서 숫자를 쫙 뽑아보니까 2008년도 4분기에 리만이 9월에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2008년도 4분기가 가장 낙폭이 컸었는데 그때가 마이너스 8점 몇 프로였었어요.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네. 였었고 1954년도인가 그때 마이너스 10% 한번 찍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책에 쓰여질 만큼의 경기 위축폭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30%라고 하니까 약간 예.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에 마이너스 30%가 맞건 맞지 않건 마이너스 두 자릿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거기에 상응할 만큼 그것을 상당 부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또 정책들이 그럼 이러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그렇게 빨리는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난항을 겪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언뜻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미국은 이제 오늘 밤이나 뭐 통과될 것 같다 뭐 네.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낮에 나왔고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흔히 주요국이라고 불리우는 사이즈가 큰 애들은 국가들은 GDP 대비해서 거의 20%에 해당하는 재정 지출안들을 지금 완전히 도장을 찍었거나 네. 아니면 도장을 찍기 직전입니다. 이게 금액이 20%면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2조 달러 재정 지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 재정 지출, 직접 재정 지출, 그러니까 대출 해주고 연준이 뭐 사주고 그 말고. 그런 거 말고요. 보니까 4천억 달러더라고요. 네. 2008년이 뭐 1930년 이후에 유례 없는 세계 경기 침체라고 했고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률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했는데 직접 뭐 취약계층에게 돈을 지원하거나 네.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막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합해 봐야 4-5천억 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GDP의 한 20조에 5천억 달러면 2%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예. 네, 2% 4배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GDP의 20%인 거니까요. GDP의 20%? 네. 마이너스 20% 성장할 것 같으니까 GDP의 10%요. 미국은 네, 직접 지원은 10%. 네. 사실상 국가가 월급 줄게 그 말이군요. 네. 자영업자들한테는 국가가 한 달에 벌어가는 돈 어차피 장사를 안 했지만 제가 드릴게요. 네. 미국도, 그 말이죠. 네, 미국도 그 큰 러프한 금액만 보도에만 계속 나오고 속안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추후에 공개가 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거는
어른 1000불 100만 원 정도, 아이 500불 해서 네 가족이라면 300만 원, 네, 3000불 네.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을 당장 4월 며칠부터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네. 제안을 했고, 법안에 아마 일정 부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 스웨덴, 덴마크 같이 재정이 좀 잘 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많으면 한 80%까지 보전하겠다. 영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셧다운이 많이 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그냥 정말로 그 기간은 셧다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마시면 나중에 재정은 어떡하지라고 약간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어마무지한 돈을 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의 MMT죠. 제가 MMT를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전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상의 MMT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 단계에 왔죠.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 결국은 다 정부 부채인데 네. 이거 정말 갚을 거야? 정말 갚을 거면 부채인 거고, 솔직히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고, 이러다가 중앙은행이 그냥 야 이번에 한 거는 그냥 퉁쳐주자, 이른바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 그냥 안 받기로 탕감해주면 정부 부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긴 한데 뭐 그런들, 유럽의 재정위가 났을 때도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 걸리는 거는, 만약에 금융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한국 국채를 한국의 기관이나 네. 한국의 다른 뭐 금융 공기업들만 가지고 있다, 문을 닫아놓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미국 국채만 해도 몇십 프로를 외국인이 들고 있고, 유럽도 네.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네. 그 국채 일부만 탕감해 줄 수 없다, 그 말인가요? 가치가 훼손되기는 하죠. 정부를 믿고 산 건데 맘대로 이렇게 퉁쳐버리고 그러면 좀 그렇죠. 일본의 저 재정 부채가 계속 저렇게 뭐 200% 300%는 아직 안 됐을 네네. 거예요. 200 예. 몇십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뭐 거의 90몇 프로를 예, 일본 내부에서 소화하고 있어서 저게 가능한 거야라는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상당 부분이 일본 중앙은행이 네. 들고 있는 일본 네. 국채인데, 이제 일본 정부는 중앙은행한테 그냥 그 들고 있는 거 버리세요. 우리 부채 없는 걸로 합시다. 갚을 일도 없고 사실 뭐 중앙은행이 이 국채 들고 있어봐야 뭐 특별히 뭐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네. 라고 하면 어느 날 그냥 부채 비율도 확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 아무튼 이번에 많이 푸는 돈들이 어떻게 정리될까도 그것도 앞으로 좀 고민해야 네. 되는.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주가가 하루에도 막 몇 뭐 10%씩 미국 지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희가 지금 당장 고민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게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맨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가가 낮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물가, 금리가 높아질 위험은 사실은 굉장히 낮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하면 이제 액션이 세게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진 않아서 좀 더 과감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막 풀어서 금융시장은 반응을 하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모르겠고 향후 6개월 동안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침체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마킷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PMI 네. 아까 박 차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PMI 지표들은 사실은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다 역사상 최저예요. 네, 다 역사상 최저치로 나왔고,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괜찮았고 다만 숫자들만 보면 이렇게 보통 보도자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좋았고 차트를 넣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만 보면 되게 깜짝 놀라야 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연준도 이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각국 정부들도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부양책을 내놓은 다음에, 그리고 주가도 아주 급락세는 면한 상태에서 이 지표들이 나와서 그나마 시장들이 약간 소화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기서 기다리면서 독일의 이포 지수라고, 독일의 정경련 BS, 한국의 정경련 BSI처럼 기업가들한테 전망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체크하는 설문조사, 설문조사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독일 통일이 91년인데 독일 통일 이후에 최대 낙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되게 무서운데 시장에는 아주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라는 좀 낙관을 해보고 또 하나 이유는 정책이 변한 것도 있지만 벌써 한 보름 전에 처음으로 이 불청객의 영향이 지표에 반영되었던 중국의 PMI를 저희가 확인했어요. 그때 이미 서비스업 지수가 한 50에서 29점이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런 숫자를 보다가 막 30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30, 50에서 뭐 40 초반 아니면 30 후반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낙폭만 보면 원래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얘네도 안 좋구나. 그래서 이게 맷집이라고 표현하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래 지표는 안 좋을 거야라고 마음을 얼마큼 먹었는지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좀 먹게 됐나 봐요. 그렇기도 할 것 같고요. 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늘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고 하는 이유가 경제 지표를 보고 좀 이상하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래서 그런가? 원인이 뭐지? 이러다 보면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시험 망친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서 20점을 받아오든 50점을 받아오든 그게 뭐 그리 큰 일일까? 어차피 우리는 큰일 난 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예전보다 반이 줄던 3분의 1이 줄던 뭐 오히려 생각보다 안 줄면 오히려 그게 더 호재로 작용하지만 네. 깨져서 나오는 지표들이 2차 충격을 주어서 주가를 더 내릴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군요. 네.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이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프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이코노미스트지 경제 잡지 있잖아요. 네, 예. 그게 표지를 항상 되게 시의적절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호의 표지는 지구의 그 영업 마감, 클로즈드 해서 그거 이렇게 딱 걸어놓은 네, 표지거든요. 네. 예. 그냥 이렇게 다 장사를 멈춘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그게 이제 예상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미국의 주요 IB들이 막 2분기 GDP 숫자를 막 이거 어떻게 나온 거지라고 할 정도로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데 미국의 GDP가 100이면 80이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대부분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냥 퉁쳐서 이 중에 한 30% 날라가면 GDP에도 한 반을 못 한다고 치면 GDP가 마이너스 30이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한 순사 산수로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최악에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맨 처음에 숫자를 보고 놀래지만 예방 주사는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좀 내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심리 지표는 사람의 마음이 작아진 상태에서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물 지표는 사실은 한국의 수출을 제외하면 실물 지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어요. 중국의 지표들 몇 개가 나오기는 했는데 물론 되게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이 불청객들이 막 퍼져나간 미국이나 유럽은 막 사진으로 보면 막 한 명도 없고 이런 거 네. 보면 좀 섬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하나도 외식을 안 했을까? 아니면 조금 했을까? 이런 게 감이 없어서 네. 실물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앞으로도 한 보름 정도 빨라야 예. 네. 보름 정도는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달까.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어차피 저희가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겠는데 주식이라는 것도 금리로 얼만큼 할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PER을 더 얹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기본이잖아요.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그런데 이 매출과 이익이 그냥 확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많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유럽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얼만큼 위축되는지를 보려면은 아직 그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네. 그렇게 많이 남았죠. 예, 한 2, 3주는 더 기다려야 진짜 각오한 지표들이 나온다.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럼 소매 판매만 보면 알 수 있냐?
이 불청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생산 차질, 뭐 네. 서비스 소비에서 여러 가지 경로인데 이것을 또 합한 것은 GDP라 그것까지 너무 멀긴 했는데요. 그런 걸로 이제 얼추 감을 잡아보려면 3주 정도의 시간은 더 지나야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연준이 돈을 찍어서 줄 수는 있으되 국가가 줄 수도 재정을 집행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주면 돈을 그 돈을 주면 굶어 죽지는 않겠으나 생산을 이걸 어떻게 하며 굶어 죽지 않으려면 뭐가 누군가는 통조림을 만들든 만들어야 네. 만들어야 그걸 연준이 준 돈으로 사든 정부가 준 돈으로 사든 살 텐데 그것도 결국은 길게 가면 마비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이 돈은 있는데 물건은 없는 그런 일들도 장기화되면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KB증권도 그렇고 다른 모든 기관들도 그렇고 이게 이 지구가 셧다운된 거에 대해서 강도는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지속기간. 한 달 이동 제한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과 예. 두 달인 것과 석 달인 것과 이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속기간이 좀 당겨졌으면 이라는 모든 희망을 모두가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모든 나라들도 2주나 3주를 아예 셧다운 시켜서 예, 이걸 잡아보자. 그러면 예. 못 움직이게 하면 이미 걸려있었던 분들은 증상이 나타날 거고 예. 안 걸려있는 분들은 안 나타날 텐데 그때 나타나는 분들만 어떻게든 치료를 하든 뭐 해서 딱 멈추게 하는 게 그나마 그게 짧은 거 아닌가? 네, 약간은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극약 처방이랄까요? 네, 이동 제한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보죠. 네. 네, 그런 단어는 저희가 쓴 적이 없죠. 그럴 일도 사실 없었고 네. 가끔씩 뭐 가축 질병 돌 때 그때만 사실 생각해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 수출도 못하고 하던 것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하고 뭐 그런 용어들과 그런 개념이 여기는 요즘엔 사람의 질병에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그럼 어떤 걸 좀 지켜보십니까? 아침에 이제 오시면 어떤 지표들을 좀 보시고 고민을 해요? 요즘엔 정책들이 막 이제는 좀 나올 국가들은 그래도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정책들이 각국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거는 달러하고 회사채 스프레드예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그게 잦아들어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은 은행대로 현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 기업대로 한 3개월 동안 결제해줄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대로. 달러로 그냥 너무 몰려가고 그게 여러 가지 되게 이름 생소한 스프레드들이 막 벌어졌다더라 이게 뭐 사상 최고치라더라 이런 것들이 막 있었으니까 또 그래서 연준의 정책이 통하고 있는지 각국의 부양책들이 시장이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는지의 바로미터로 달러랑 회사채 스프레드를 많이 보거든요. 예. 월요일 정도부터 달러는 굉장히 안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더 이상 치솟지는 이제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유로 달러 베이시스 스왑이라고 해서 달러를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좀 정상화가 됐고 아직은 유가가 뭐 연초 대비해도 50% 이상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불청객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투기 등급에 얼마나 프리미엄을 줘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보는 회사채 스프레드들은 되게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렇게 더 높아지진 않고 이게 꺾일까 말 꺾였나 보다 아니야 확실치 않아 요 단계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그랬어요. 네, 조금 내려왔어요. 조금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잡히나 그러다가도 최근에 등락이 심해서 또 모르겠다. 네. 이게 딱 되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열심히 보죠. 그럼 금융시장에 두세 달 전과 비교할 때 달라져 있는 것은 말씀하셨던 투기 등급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여전히 많이 벌어져 있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금융에서는 잔잔해졌어요. 네. 문제는 사실은 불청객이 가장 큰 문제고 유가 급락도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까 급격하게 내려왔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서 그
제가 두려워하는 신용 경색으로 변지지 않으려면 달러 강세와 하이힐드 그러니까 투기 등급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좀 안정이 될까? 이게 스프레드가 팍 스프레드가 치솟으면 그냥 아, 되게 위험해졌나 봐. 그런 것도 하지만 거래가 안 될 때 그렇게 한 막 90도 각도로 그런 스프레드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를 내가 얼마 되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헐값이라도 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버텨볼까? 좀 계산 좀 해볼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 못 판대. 그러면 그럼 그거 반에 반에 반값이라도 팔아! 이렇게 되면서 약순환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막 무슨 스프레드가 치솟았다더라 이런 걸 보면 이번에 주가도 이렇게 내려왔지만 주가는 그래도 90도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스프레드들은 진짜 85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밑에 매수자 없는데도 매도 던지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치고받고 하면서 살려는 사람도 있고 팔려는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마련인데 네. 살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팔려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더 싼 값에 팔게 되면 정말 이게 그럼 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공포였는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전 열심히 보고 있고 아주 다행으로 어제 그제부터는 조금씩은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리서치 센터에서도 회의하잖아요. 네. 이것저것 서로 이제 고민들도 던지고 뭐 고객들한테 얘기 못했다는 고민도 같이 좀 할 거고. 나가서 설명을 하고 오셨는데도 아 이건 여전히 좀 궁금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요즘은 어떤 게 고민거리예요?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의 뭐 다른 자금 시장 이런 것들은? 한국도 지난주인 거죠. 달러원이 뭐 장중에 1,291원? 까지 네. 갔었으니까 이러다가 막 1,300원, 1,400원 예전처럼 2009년에 1,550원이었거든요. 예. 거기까지 단숨에 가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한국은 뭐 대외건전성은 좋다고 하는데 2008년에도 대외건전성 좋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한 6개월 만에 500원 상승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지 네. 그리고 그런 것들 걱정하고 그리고 저도 되게 최근에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디서 놓쳤을까? 정말 내가 경고를 할 수 없었던 걸까? 이번 이 사건은요? 네. 불청객은 예상할 수 없지만 이거 좀 파세요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좀 제가 이런 사례랑 비교를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라든지 네. 이것도 좀 약하네요. 아니면 금융시장이 너무 엮여 있어서 좀 더 뭔가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어디 시점에서 좀 보고서를 썼다면 좋았을까? 최근에 반성을 많이 하죠. 솔직하게는. 최초의 신호는 어디서 나왔죠? 즉 그 불청객이 중국에서 시작은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막 방역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의사들이 바쁜 시점이었을 텐데. 네. 그러다가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바빠지고 이상해지고 뭐 호출하고 할 때가 어떤 신호가 먼저였죠? 유럽에서의 그 불청객 수가 늘어난 게 조금 먼저였고 그 다음이 미국이었거든요. 지금도 네. 그렇게 진행되고 예. 있고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이게 미국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돌아다니겠지. 그래서 이게 그냥 일정 지역에 국한된 이슈라고 생각했. 던게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쓰지는 않는 단어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 예.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경제에 영향을 주겠구나. 예, 뭔가 다른가라고 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이제 달러가 원래 초반에도 계속 약세까지는 아니었어도 초강세로 보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냥 그런 수준. 그래서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고 환율 튀지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고 네. 환율이 튀기 시작하면 그건 기분 네. 나쁜 겁니다. 네. 말씀 주셨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저도 그건 이제 그냥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막 90, 뭐 6, 7, 7, 8 이렇게 하던 게 103 막 이렇게 확 치솟을 거라고는 저도 예상 놓친 거죠. 네. 그럼 어딘가에서는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뜻인데 그건 왜
어디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여유 돈으로라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쇼핑센터 가서 마트에 가서 쟁여놓듯이 통조림 10개 있으면 10개 다 사와 라고 하듯이 누군가로부터 일단 달러 확보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쟁여놔. 이제 그 신호가 달러 쇼티지의 시작이었겠죠. 네.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달러를 원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달러는 미국이 통하니까 미국인들은 달러를 원하고 유럽인들은 유로를 원하고 한국인들은 원화를 원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각 국가의 투자, 뭐 은행, 무역상 뭐 다 할 것 없이 달러로 너무 순간적으로 몰려갔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금융시장이 그렇게 신용 경색이죠.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거죠. 네, 않는 거고 아까도 살 사람이 없는데 팔 사람이 없니까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팔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스프레드가 85도로 올라가요라는 이야기도 달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놓으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살려는 사람만 막 있으면 계속 웃돈이 얹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강세로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저도 여기 나와서 이제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는데 저도 단기 자금 시장 상품 뭐 헤지 파생 이런 걸 2008년에도 그래도 공부를 한번 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계속 하는데 어려워요. 네, 어렵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까지 퍼지는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증권에서 다니는데 그렇게 사실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하기야 뭐 외국인이 주식 왜 파는지조차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군데 잘못되면 되게 큰일 날 거야.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막 모두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도 예상하진 않았던 거구나.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희도 그래서 환율 전망을 고백을 하게 되네요. 누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환율 전망 같은 거 할 때 내지는 우리나라 대외 안전성 괜찮아요? 뭐 그런 거 할 때는 예전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외환 보유액도 뭐 수천억 달러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외 순자산도 많아서 이제는 그거 두 개 더하면 거의 뭐 반올림하면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거라서 이번에 했던 통화 수합 안 했으면 또 계속 올라갈 뻔했잖아요. 네, 계속 올라갈 뻔했죠. 아직 원 달러 외환 시장이 그렇게 진짜 안정이 됐어요. 네. 오늘도 1,220원까지 내려왔지만 마음을 확실히 놓을 순 없어요. 그 불안감이 남아 있긴 한데 글로벌 그 국가별로 한 뭐 한 달간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줄을 쫙 세어 보면. 네. 저도 외환시장 보면서 한국의 원달러가 막 40원씩 오르고 이런 거 좀 놀라긴 했는데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낫어요. 훨씬 낫어요. 사실. 아, 한국이 올라가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막 40원씩 움직일 땐 전혀 위안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걔네는 걔네고 지금 당장 내가 이렇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재정건전성이 아주 우량하다고 해서 남들 다 약세로 갈 때 혼자 강세로 갈 수는 없죠. 네, 없는데 그럼 예전 같았으면 막 몇백 원씩 출렁일 것이 뭐 100원 정도에서 그래도 커트가 된다든지 이런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는 거 아주 큰 폭의 마이너스와 그리고 조금의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또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알겠어요. 이런저런 궁금함도 있었습니다만 설명을 듣다 보면 항상 오늘 표현해 주신 불청객 그 친구가 언제쯤 안녕하고 갈지 이제 증상 완화제가 언제쯤 나올지. 네. 나올 수 있을지. 그게 아니면 이거는 뭐 계속되는 거니까 이건 상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뭐 이 그 가정이라면 지금 이 방송 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 좀 쟁이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언젠가는 마무리되는데 그 시점이 몇 달 후인지 아니면 반올림에서 거의 1년쯤인지 아니면 수년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 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제 그 불청객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런 공백 내지는 그런 기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활동은 괜찮을까요? 즉 우리도 막 걸어다니다가 골절돼서 한 3개월 정도 깁스하고 에이. 다시 깁스 풀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구나 싶으면 뭔가 스텝도 좀 이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경제에서는 어떤 게 변화가 생기거나 그럴까 싶은 생각은 그게 궁금한 이유가
투자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즉 그거를 아니야 예전으로 다시 똑같이 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그냥 뭐 똑같은 ETF를 사거나 혹은 예전에 노트를 다시 꺼내서 그때는 뭐가 유망하다고 했지 다시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바뀌고 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이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한 번도 네. 우리가 예측해 본 바도 없고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 바도 없고 그러니 그 어떤 경제학자에게 물어봐도 그냥 본인의 상상일 텐데 혹시 그런 질문 받으시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뭐 온라인 소비의 활성화, 뭐 미디어 콘텐츠가 더 산업이 더 육성이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딱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경제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더 먼저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알려주세요. 우루과이 라운드, 가트, 뭐 우루과이 라운드, WTO를 거쳐서 전 세계에서 그 트레이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에는 뭐 한 십몇 프로였다가 네. 지금 한 30% 이상으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수출도 더 많이 하고 네. 뭐 가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이렇게 해서 수출을 많이 했는데 한 2, 3년 전부터 저희를 괴롭히던 보호무역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막 그건 생각을 안 했다 지금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임금이 낮은 나라에 공장을 보낸다든지 자재를 수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행동인데 국내에 그럼 뭐 핵심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가 아니냐?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아이폰 뭐 6, 7개국에서 조립을 하는데 그러면서 국가들이 흥하는 국가들도 생겨났었고 반대대로 공장을 뺏기는 국가들도 있었고 이게 막 계산이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급속도로 성장하던 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플러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세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으니 네. 다시 탈세계화로 가면 네. 경제는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성장률이 네.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먼저 떠오른 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불청객이 사라져서 다시는 이제 우리는 그 걱정 안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폐쇄되거나 좀 더 더 네.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정말로 이렇게 다시 역행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일국의 대통령들이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하는지 네. 리쇼어링이란 단어도 쓴지 벌써 몇 년이 됐고 네. 뭐 한일 간의 약간 무역 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뻗어나가고 이것만 보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은 맞죠. 플랜 B는 만들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불청객이 사라지더라도 네. 다른 이름의 불청객 혹은 비슷한 혹은 뭐 그런 게 또 생길 수 있을 여지가 네. 있으니 네.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자는 생각은 네. 당연히 합리적으로 들 거고 네. 그 대비하는 과정이라면 그렇겠네요. 뭐 네. 서플라이 체인도 다 네. 양쪽으로 만들기 시작할 네. 거거나 아니면 갖고 올 거고.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어차피 저희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전 세계 성장률이 보통 그냥 그럴 때 3.3-4%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에 눈높이를 조금 이제부터는 조금씩 낮춰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긴 이야기네요. 아 그렇군요. 이거 참 그냥 좋은 얘기로 끝낼 걸. 아니에요. 그 요즘엔 그게 저의 또 가장 화두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 이슈가 경제 전문가들을 모셔서는 다양한 상상도 하고 이번에 연준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좀 배워보고 하는 건 필요한데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제는 이게 조만간 종식이 되어야 한다는 네. 가정. 네.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제 당연한 이야기들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뭐 많은 분들이 믿고 희망하고요. 네. 그렇게 안 될지는 않겠죠. 치료제도 나오긴 나올 거고. 다만 그 네. 기간이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은 상상의 회로를 좀 돌려봐야 투자에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될 거고 새로운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계속 고민을 좀 저희는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는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어떤 생각인지를 좀 듣고 싶어서 아마 저희 채팅창에도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긴 한데 실제로는 제일 궁금한 건 지금이 바닥입니까? 아니면 좀 더 나중이 바닥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어서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듣고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이 프로가 알겠노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가 알겠노 직접 질문은 못 드릴 뿐인데 혹시라도 그냥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답해 주시겠습니까? 대개는 신의 영역이라서 요걸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표일 테니까요 신호일 테니까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지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랑 하이힐드 스프레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그게 안정되기 시작 재차 악화될 거라 이 정책이 이게 다 뭐 백약 처방인가요? 그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네.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게 지난주라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그래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분위기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지수 같은 거나 공포 심리로 봐서는 바닥을 약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낙관을 좀 갖고 싶고요. 아. 네, 그리고 다만 이 불청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실물에 진짜 이 정도 영향을 미쳤어 확인하려면 3, 4주인데 그 전에 아마 더 정교한 계산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 눈높이가 낮아지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로 확인을 정말 아, 하방이 진짜 이 정도예요라고 하는 거는 3, 4주 걸리는데 불청객 수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들 뭐 쭉 해주셨을 텐데 이것도 역시 네. 사태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네. 거겠죠. 아유, 인류에 아는 이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참 걱정입니다. 예. 자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또 평소에 궁금한 것들 쌓여있던 것들 쭉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해봤네요. 예. 다음 주에는 오시면 또 아마 새로운 질문들이 이만큼 더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한 주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거죠. 저희는 잠시 후에는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아마 조 위원님 혹시 오셨나요? 네네. 예. 저희가 한 5분 정도 더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어떤 거 좀 고민하십니까? 유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분기가 되었건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3분기까지가 되었건 네. 경제가 꺾이는 거 수요가 이미 꺾여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유가 공급이 여전히 늘고 있는 것은 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당장 그렇게 튀어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수요가 더 많이 줄었죠. 당장으로 봐서는 수요가 뭐 미국의 GDP가 2분기에 마이너스 30%까지 갈 수도 있어요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등장한 상황이니만큼 예. 수요가 당장 급감을 했고 유가는 수요도 중요한데 공급 우위 시장이라고들 유가 보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급이 조금 느는 게 굉장히 공급은 1만큼 늘었는데 가격은 한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해서 되게 여전히 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유럽 뭐 그 중동 국가들의 뭐 재정이 어떻다더라. 그 뭐 채굴 원가는 얼마라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들을 세워 보시기도 하시는데 네. 중동 국가들의 그런 의사결정은
저희가 보험 미국과 중국의 보험 무역의 셈법을 봤듯이 그렇게 산수로만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야기들은 좀 많이 하시는데 언제쯤 이게 뭐 안정화 될 것 같다. 지금보다 생각보다 더 내려 지금보다도 더 내려갈까? 이제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데 네. 저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가 전망을 좀 해야 먹고 사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석유공사도 그렇고 그거는 예상을 해야 이제 지금 주문 낼 건지 아니면 조금 이따 낼 건지 좀 뭐가 좀 고민이세요 여쭤봤더니 산유국들의 공급 상황은 알겠다 대충 그런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수요가 줄어드는 특히 항공유 같은 수요 막 줄어들고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동을 할 텐데 그 예측이 도저히 안 돼서 도움되는 말씀 못 해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소한 거라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다고 하시더군요. 부청객이 빨리 가야겠네요. 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많이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